네,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네, 카메라 기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10시에 행사를 시작해야 해서요.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를 시작합니다. 저는 추모제 진행자 이승원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주최,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참사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지내는 최초의 공적 추모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 속에서 지난 100일을, 그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오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분을 애도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묵념과 함께 추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네 곳의 종교단체가 애도의 뜻을 함께 모아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희생자 159분의 안식을 기원하는 종교 추모 의례를 갖고자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께서는 한 분씩 단상에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순지에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사제님께서 추모 의례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원래 순서를 담당한 분이 자리에 오실 수 없게 되어서 대신 함께하게 된 피해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차키호라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 의식 따로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우리 유가족분들이 달고 있는 그런 배지의 의미처럼 우리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생존 피해자,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과 상인들, 그리고 공적 구조자들이, 그리고 이 참사에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옆분들의 동의를 얻으시고 손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옷깃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식 없이 제가 짧은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분들 옆에 있는 손에 손을 잡으시고요. 우리 뭐 정치인분들도 예, 괜찮으시다면 서로의 동의를 얻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는 재단을 보고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돌려서 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피해자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잘 아시는 당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2022년 10월 29일 차디찬 거리에서 158명의 귀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참사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참사 책임자들의 2차 가해와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 또 한 명의 귀한 존재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해 잃어버린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하느님, 2022년 10월 29일 이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이 땅에서 더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진실의 일부만 드러나고 꼬리에 해당하는 책임자들만 책임지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진짜 피해자는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나 지원을 함께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사악한 이들이 힘을 가진 이 땅에서 더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들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귀한 선물을 억울하게 빼앗긴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시어 하루속히 온전한 진상이 밝혀지고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모든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겨 귀통한 슬픔에 고립되고 갇힌 이들의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정자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희생자와 유족, 생존 피해자, 지역 상인과 주민, 일산에서 애쓴 공적 구조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만약 그 피해자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도록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짜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께서 진실을 밝히 드러내시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왜곡과 거짓에 맞서 저항하고 위정자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생존 피해자와 목격자이자 구조자인 지역상인과 주민 그리고 유족들이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사회적 참사는 신의 잘못이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사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운영과 정치를 하지 않고 정파적 계산과 이익에 치우쳐 말하고 행동하며 결정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책임진 이들이 제대로 된 정치와 정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소서. 더 가진 이들의 이익과 뜻대로만 되는 정치와 정부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잘못과 무책임 그리고 비겁함 때문에 희생당한 159명의 희생자들을 따뜻하고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평화와 안식 가운데 쉬게 하시는 우리들의 주님, 더 낮고 외롭고 연약한 이들을 먼저 편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민김종훈 사제님께서 추모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불교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고금스님 모시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희생하신, 희생되신 모든 고인을 위해서 전 불교를 대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 왕생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지혜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으며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만녀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 네, 고금 스님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원불교 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추모제로 인하여 모든 희생영령께서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으시고 유가족분들께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길 염원드리면서 원불교 기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 장생 만세
강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소 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님이시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시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동포님이시여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법률님이시여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리나니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같던 동생이자 딸 정민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강은경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어제 우리는 추모제 행진을 하며 누군가의 아들 딸이자 형제 자매이며 연예인이고 친구였던 12구 참사 희생영령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억하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였던 이들은 명단을 숨겨 유가족들 간에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며 159라는 숫자 속에 우리의 소중한 이들이 빠르게 잊혀지길 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시민분향소 만드는 것을 막으려 사람들을 밀어낼 때 유가족 한 분은 경찰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길 위에서 서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기에 이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들도 안전하길 바란다. 그러니 물러달라.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은 닿았고 경찰은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느 곳에서도 누군가의 소중한 이들이 참담히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히 그들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성역 없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0월 29일이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단순한 하루가 아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참사의 마지막 날로 기억하려 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추모하노니 자비로운 그 은혜로 희생영령들을 완전한 해탈 천도로 이끌어 주시옵고 힘겨운 길을 걷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유가족들과 함께 걷는 이들이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게 굳건히 함께 잡아주시옵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밝은 지혜와 포기하지 않는 굳은 몸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피옵나이다. 네, 강현욱 교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김종화 신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인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므로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참사의 희생자들을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드시찬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리임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러러 보고자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올리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도 당신의 생각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데 모여 세상을 떠난 12구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희생자들이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참사의 희생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김종화 신부님이셨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의 말씀과 진심이 희생자분들께 가 닿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곳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이죠. 이번 추모제는 국회에서 치르는 최초의 사회적 참사 추모제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을 담은 오늘 추모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마련됐었는지 여러분께 경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우원식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 주관을 맡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100일 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159명의 희생자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길거리 한켠에서 쓰러져간 꽃다운 청춘들이 진 자리에는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상처는 100일이 지난 지금도 전혀 아물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비통함과 상처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공적 구조자 등 남은 이들의 고통 또한 매우 깊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민 모두가 아팠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어드리는 것이 남은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극적 참사 이후에도 혐오와 낙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더 큰 고통 속에 100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마음으로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위로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추모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과 함께 추모제 일정과 방식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유가족 뜻에 따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추모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의 송경영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간사 역할을 맡아준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많은 의원들이 수고해 주셨고 김진표 국회의장님, 박홍근, 주호영 양당 원내대표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모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모제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모와 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2022년 10월 29일 별이 된 그날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필요한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제도개혁을 위해 이미 생명안전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포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아픔 없는 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네, 우원식 대표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국회 의장과 각 정당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추모사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영정을 향해서 목례를 하신 뒤에 추모사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대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십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0일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딸과 아들들이 영정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 속에서 나오는 슬픔을 가눌 수 없습니다.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추모제를 발의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 국회에서 추모의 의식을 여는 것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저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여야가 함께 준비한 국회의 다짐을 발표합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저 하늘의 별이 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요즘 영국 사회는 34년 전에 발생한 힐즈버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로 분주합니다. 지난 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요즘 영국 경찰은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벌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인 이전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님 추모사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오늘 1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누군가의 엄마 아빠였던 유족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됐습니다. 단지 내 아이가 왜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지 알고 싶다는 유족들의 애절한 소망은 그러나 오늘도 메아리 없는 대답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유족에게 온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민주당은 좌고 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족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의 추모서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순서입니다. 네, 저는 오늘 두 아이를 키운 부모의 마음으로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은 159분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난 100일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전화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긴급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라는 사회적 참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5년 이상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경제적 논리로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필요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비상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 그런 노력의 결과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피해자 구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21일 유가족분들과 만나서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피해자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 159분의 못 다핀 꽃송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저희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 순서였습니다. 네, 오늘은 예 여러분들 추모제입니다. 아, 지금 국회 추모제입니다. 여러분 잠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나고서 이곳에 재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의미가 뜻깊은 만큼 그 무게가 감히 여기 계신 유족들 앞에 얼만큼 무거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규율한 기초 위에 시민들을 대의하고 대리하는 곳입니다.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3조에는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조정하고 비상 대비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정부가 그리고 이 국회가 여기 계신 유족들의 억울함을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풀어드렸습니까? 오늘 저는 뼈저리게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한 유가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절절히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애원에도 정부 강요들은 국정조사 내내 모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이 세 마디만 반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답. 아주 오래전 카인이 제가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변명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들이 2023년 이 국회에서도 재탕 삼탕 되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십시오.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사과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형 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치의 일부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입법,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해서 나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미 대표님 추모사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 대표님 추모사를 청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딱 100일이 흐른 오늘에야 국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에서라도 유가족분들의 염원이었던 국회 추모제를 치를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 유가족분들께서 이곳 국회에서 혹은 국가가 책임 있게 주관하는 추모제를 염원해 왔는지 그 이유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의 부재로 단절된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누구보다도 국가 운영에 책임 있는 이들이 무겁게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9명의 죽음을 개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공동체에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야 할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책임 있는 정당들이 오늘의 추모제를 함께 주최할 수 있는 데에는 크든 작든 우리가 그 책임의 무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 3일 전 영국 경찰은 34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족 대응에 실패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2009년에 발생한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반영되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 원인을 복구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재난예방 대응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픈 선례들이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마무리된 두 달여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참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입니다. 진상규명의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의지를 끈질기게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없도록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으로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충분한 조사기관과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에게 송구하다는 일선 소방대원의 증언에서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던 이태원 상인분의 눈물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끌어안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어제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던 시청광장의 목소리에서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다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저의 책임 역시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혜인 상임대표 추모사였습니다. 추모사를 해주신 다섯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지난 10월 29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간의 기록을 담은 추모 영상, 그날 이후 100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면서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고 근데 일부 지자체가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가는 청사 안 회의실에 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일매일 사정하다시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고요.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슬퍼하거나 수고하실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해하고 앞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동 분향소가 준비됐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밀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문제로 파행되면서 지각 출발한 국정조사 특위가 별다른 성과도 못 낸 채 막을 내렸습니다. 나가고 성장도 실천이가 무슨 상관인데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가 통과됐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 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함께 보신 그날 이후 100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제작에 애써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안타깝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159분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분들은 물론이고요. 참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새기고 계신 생존 피해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4월 얼굴과 한 번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셨던 공적 구조자분들, 이태원 지역 주민과 상인분들, 오가던 시민분들, 구조자와 목격자가 다 피해자가 된 참사였습니다. 오늘 추모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분들의 귀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112에 가장 먼저 신고하신 분이죠. 지역 주민이자 최초 신고자분께서 어렵게 이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증언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태어나 현재는 이태원 상인이며 대한민국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며 10월 29일 6시 34분 112에 전화드린 최초 신고자입니다. 저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저희 딸과 남편을 이태원에 오라 하고 흥분된 기분으로 같이 이태원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누군가의 자본으로 인위적으로 죄송합니다. 인위적으로 기획된 축제가 아닌 청년들이 순수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리 축제입니다. 2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과 13만 인파가 올 정도의 젊은 친구들에게 유명한 축제입니다. 얼굴에 그림 하나만 그리고 그 거리를 걸어도 그날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걸어도 멋진 의상과 분장을 한 젊은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몇 개월씩 공들여 만든 옷을 입고 오는 미래의 디자이너를 볼 수 있었고 친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결속력을 보여주는 우정을 흐뭇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탄 예쁜 백설공주 외국 아가씨도 볼 수 있었고 웃긴 가발을 쓴 청년들을 보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특수분장한 청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옷과 장식들, 청년들의 늠름한 아이디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들과 함께 외국을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축제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새로운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청년들의 생동감과 그들의 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딸에게 이런 창작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뿌듯해했습니다. 저처럼 자녀들을 모시고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곳은 각본 없는 자유로운 무대이고 청년들의 놀이와 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올해는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는 작은 사업가들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솜씨와 갑판에 길에 갑판을 깔 수 있는 그 패기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무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있길 바랬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생기고 이태원에서도 그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주 만들어주길 속으로 바랬습니다. 그런 저희 기대와는 다르게 10월 29일 늦은 밤 설거지를 하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그곳에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13만 인파의 안전을 지켜줄 혼잡 경비가 왜 오지 않았을까? 100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 질문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멋을 알고 자신을 알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고귀한 159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다시는 가족들 품에 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비통합니다. 참사 이후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마약과 무질서한 청년들로 둔갑시키려 했던 어른들의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르지 않은 눈물과 분노로 그 분노가 군중 사이에 끼었던 기억 때문인 줄 알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몇 번 받으며 엉엉 울었지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그 분노는 우리 희생자들이 받아야 하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국가 책임자분들의 반성 없는 핑계와 뻔뻔함이 이유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드는 녹사평 분향소에 영하 17도의 강추위로 그곳에 부모님들이 계신 모습을 보면 2차 가해자들의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폭언들을 견뎌내시는 유족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죄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100일간 누구보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신 유가족들뿐입니다. 소중한 삶을 살고 간 159명의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이 진상규명과 독립조사기구 설치로 꼭 해소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고인분들의 좋은 곳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최초 신고자 증언이었습니다. 네, 다음 모시는 분은 생존 피해자입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참사 현장에 계셨던 김초롱님의 증언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되게 강한 마음으로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서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름을 들으니까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김초롱입니다. 저의 글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글이었고 이 글은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한번 감성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버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를 많이 쳤다. 이것이 제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 나는 살아남았는데 내가 생존자가 맞느냐고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제 글의 제목이 되었고 그 제목을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라는 게 그리고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창복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온 날 그런 이유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낀 듯한 모습들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의 수사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살면서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최근에 맞이했습니다. 심리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결국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외면한다면 그저 그냥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나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할까 아침까지 고민한 저를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난 몇 년간 늘 가던 곳으로 그날 그 할로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하게 찾은 곳입니다. 참사가 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밀집 관리의 실패가 유일한 원인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국회의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대상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사 현장에 계셨던 김초롱님의 증언 새겨 듣겠습니다. 네, 유가족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이지아님의 아버님이시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저희 어제 유가족들은 시청 광장 앞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어제 함께 해주신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가까스로 허름한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경찰들이, 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철거하지 않을까. 유가족분들이 밤새 지켰고요. 돌아가셨던 유가족분들께서 천막 한동을 저희가 도치겠다고 하는데 경찰들과 시청 관계자분들이 말리시는 영상을 보시고서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이재명 대표님, 정진석 위원장님,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 부장소가. 이 아이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이 왜 이 국회에 와 있어야 합니까? 시청 광장 앞에 있는 허름한 천막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내일 1시까지 서울시에서 천막 철거하겠다고, 철거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천막은 저희가 철거할 테니까 국회와 정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국화꽃과 많은 카네이션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간청드리고 또한
국민의 권력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명령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유가족들은 12월 29일 이후부터 우리가 왜 살고 있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있나, 하루하루가 사는 게 고통입니다. 저희는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모든 인간들, 사람들은 당해봐야 그 현실을 직시하고 압니다. 저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요. 저와 지한이 엄마, 우리 딸 가영이 10월 26일 이후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설날을 보냈습니다. 가영이 엄마와 딸 가영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한이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설날, 추석, 우리들의 생일은 없다. 그저께 우리 딸 가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은 줄 수 없었고, 우리 딸로 태어나서 고마웠고,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있는 네가 정말 고맙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많은 카네이션과 많은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생명안전포럼 우원식 대표님, 국조특위 위원장님이신 우상호 위원장님 이하 국조특위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 이재명 대표님,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이정미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2년 10월 29일 슬프고도 비극적인 참사가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사랑하는 아들, 딸, 누나, 동생, 형, 언니, 배우자, 친구, 연인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슬픈 참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우리 곁에 있었던 희생자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몇 시간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와 취직을 하기 위해 찍었던 사진,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찍었던 사진들이 영정사진으로 쓰이는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을 알고 싶다는 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지는 가족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지막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할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왜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지, 왜 많은 인파가 운집할지 알면서 인파 관리를 안 한 건지, 왜 보호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건지, 왜 112 신고가 빗발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 병력이 출동하지 않았는지, 왜 아이들은 발가벗겨져 있었던 것인지, 왜 이름 없는 분향소와 근조 없는 화망과 리본으로 애도를 해야 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유가족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참사가 처음 발생한 시간부터 다음날 해가 뜨고 부모가 자식을 찾을 때까지 모든 시간이 재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숨이 닿은 아이들을 다음날 경기도 외곽의 영안실에서 마주하는 부모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지 않는데 아이를 바로 앞에 두고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부모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찾아 헤맨 끝에 발가벗겨진 딸을 마주해야 하는 부모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홀로 남겨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는 연인과 생존자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친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무시되고 걸어가다 숨이 끊어지는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두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이러한 의문들이 해결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국회가, 서울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순간에 우리 가족들로부터 사라져버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많은 카네이션과 많은 국화꽃과 화려하게 분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신 겁니까?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의장님, 이재명 대표님, 정진석 위원장님,
이정미 대표님, 용혜인 대표님. 저희가 내일 서울시에서 1시에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휴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 따라 갈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앞으로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국민과 시민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휘발유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이종철 대표님 말씀 들었습니다. 생존 피해자분, 최초 신고자분, 그리고 유가족 대표님의 말씀까지 모두 새겨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시는 분들 어쩌면 우리 유가족분들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4.16 합창단에서 추모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나뭇잎 하나 달려있지 않은 빈 가지의 겨울나무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나무를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겨울나무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이 제발 좀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또 새로운 싹을 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봄 기운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깊은 울림을 주신 4.16 합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추모제. 아, 이번에는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 모시겠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강은미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그 유족을 비롯하여 희생자와 피해자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모아 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 정책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오늘 참사와 희생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아프게 기억할 것이며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023년 2월 5일 12구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네, 우리의 다짐, 온 국민의 마음을 모은 약속인 만큼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사로부터 100일,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를 지내면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이 추모제가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아버님 말씀대로 어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어렵게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추모제가 끝나고 또 많은 유가족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 겁니다. 국회 많은 분들도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희생자분들 앞에 헌화하는 시간 가지면서 추모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단상 우측에 국화꽃이 마련돼 있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영정 앞에 애도의 마음을 담아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요. 내빈 여러분, 유가족분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4.16 합창단, 그리고 국회의원 이 순서로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화 부탁드립니다. 네, 종교 지도자 분들께서도 헌화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족 분들도 헌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